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랑이 인사해봅니다. 반갑습니다. 108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소 사수로 풀어보는 착한 요리사 동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85회차 후기 보고를 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1085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제가 꿈의 호수에서 7번을 올렸고 10번 14 23 17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꿈의 호수에서 7번 17번을 찾아냈습니다. 85회차 당첨 볼이 4번 7번 17 18 38 44 보너스 3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삼수에서는 41번 21번 37번을 올렸는데 아깝게 한 수가 비껴나갔습니다. 37번을 올렸는데 3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에서는 두 수를 적중시키고 아까운 37번, 38번을 놓쳤습니다. 예비수에서는 44번을 출연을 시켰습니다. 44번을 출연을 시키고 20번은 아깝게 두 수 차이로 비껴나갔습니다. 35번을 올렸는데 36번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칠판의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에서는 정말 세 수를 찾아내고 한 수, 두 수 차이로 비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농협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밀고 땡기기에서는 제가 8번 11, 15, 24, 18, 42, 22, 38, 45, 21, 36을 올렸는데 여기서 꿈의 호수 정번호에서 빠진 18번을 하나 잡아내었습니다. 그리고 38번을 잡아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번호가 올라갔으면 2등은 다 잡아내 보냅니다. 자, 18, 38, 36을 잡아가지고 이 밀고 땡기기 조합하고 또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조합을 했으면 2등은 바로 찾아낸 그런 이 틀 안에 있는 것. 제가 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밀고 땡기기에서 18, 38, 36을 잡고 꿈의 호수에서 7번, 17, 44번을 잡았는데 이거를 믹스를 했으면 1등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085회차는 후기 보고를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85회차 당첨 지역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판을 잘 보십시오. 1085회차에 1등 당첨자가 23분이 나왔습니다. 23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10억입니다. 이번에 당첨금 좀 작네요. 23분이 나왔으니까 갈랐으니까 10억밖에 안 되고 2등은 80명 상당히 2등이 분발을 많이 했습니다. 2등은 5천만원입니다. 3등은 3,471명이 나와가지고 110만원씩 지난번에 140, 150을 가져갔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4등은 5만원입니다. 15만 6천명 정도 나왔습니다. 5등은 247만 5천명 정도 나왔네요. 4등, 5등은 기본 추세가 하고 비슷한데 1, 2, 3등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등 배출 지역이 서울에서 동작 자동, 중구에서 자동, 부산 사상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 자동입니다. 대구에서도 자동, 인천 수동, 서구에서 수동, 서구에서 수동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연수구의 자동, 강주 동구 자동, 서구 자동, 세종시 수동, 또 세종시 수동, 경기 김포 수동, 남양주에서 반자동이 한 분 됐습니다. 수원 건선 수동, 장안구 자동, 안양시 자동, 의정부 수동, 자동, 의정부 수동, 충남 아산 자동, 천안 자동, 경북 포항 자동. 여기서 자동이 14분이 나온 것 같네요. 반자동이 한 분, 수동이 8분입니다. 아주 자동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방송을 마감하고 세 번째 시간은 제가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1086회차 10게임 공유 또 반자동 자동 5게임 공유 총 15게임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1086회차 로또 착한 열차 동행 꿈의 호수 24, 14, 21, 29, 43 현실의 삼수 45, 11, 8번 예비수 26, 33, 35, 17 지난 추천볼에서 17번이 나왔는데 제가 한 번 더 17번만 차출해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5회차 당첨볼이 4번, 7번, 17, 18, 38, 44, 36인데 20번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21, 29, 26, 24, 20번대를 12수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죠. 4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번대 하나, 10번대 3수, 30번대 두수, 40번대 두수로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 입성할 수 있도록 86회차를 지금 수를 올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어제 꿈은 별 꿈은 아닌데 꿈 이야기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자, 꿈에서 1086회차에 다가올 회차에 제가 1등 걸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1등을 무려 두 장이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85회차에서 제가 조금 꿈과 현실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와 어제 초점이 내가 걸렸나 이래 마음이 들 정도로 꿈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동조합 10게임 자동 반자동 섞어서 5게임 지금 바로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1086회차 꿈의 호수 24, 14, 21, 29, 43으로서 현실의 삼수 45, 11, 8번 8수 완박입니다. 8수로서 완전 대박 농협가는 그런 조합입니다. 단디 보시고 꼭 이번 회차에서는 농협에 입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여러분 8번 11, 14, 24, 29, 43 B번에 11, 14, 21, 24, 29 C번에 08, 11, 14, 21, 24, 43 8번 11 14 21 29 45 08 11 14 21 24 43 입니다. 여러분 가깝게 크게 확대해서 제가 한번 비쳤습니다. 그럼 두번째 5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두번째 5게임입니다. 여러분 1086회차 14 17 21 24 43 45 B번에 14 11 24 29 43 45 8번 11 24 29 43 45 11 14 24 29 43 45 11 14 21 24 29 43 그래서 수동 8수로서 조합을 10게임을 했고 지난밤에 꿈 로또 1등 2장 잡은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동 반자동으로서 섞어서 지금 5게임을 했습니다. 6번 12 14 27 28 37 04 16 24 39 41 43 반자동에서 05 11 17 24 36 41 야 11 17 24 제가 올린 번호 중에서 세수가 나왔군요. 칠판에서 03 11 18 26 30 41 자, 43번도 칠판에 올린 수입니다. 1번 14, 15, 30, 38, 43. 지난 회차에 38번이 출연을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곧 다시 재출연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럼 모아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시고 1086회차 로또 착한 열차 동행 칠판에서 적어놨듯이 24, 14, 21, 29, 43은 제가 꿈속에서 풀이한 숫자고 4, 5, 1, 1, 8번은 현실에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접한 그런 수를 86회차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또 예비수는 26번, 33번, 3, 5, 17 지난번에 한 주 앞서 가신 분들께서 자 가게에도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이 26번, 33번, 35번, 30번 한 가보자 해서 8수 플러스 4수 12수로서 내일 방송은 12수 조합으로서 여러분들과 또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 1086의 차에도 사실 분발을 했지만은 제가 칠판에서 세수를 찾아내었지만은 조합에서 간격이 조금 멀다 보니까 당첨금은 대출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칠판에서는 너무 아깝게 밀고 땡기기 또 정수조합에서 한번더 믹스를 했으면 2등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놓쳤습니다. 너무 좀 아쉬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86의 차에는 다시 조금 연구를 해서 제가 꿈의 손해치레 삼수수 조합을 끝내고 예비수 사주권을 하면서 밀고 땡기기에서 믹스를 해서 조합을 한번 진행해 볼까도 생각이 중입니다.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전 가기가 이래 멀고도 험한지 또 새삼 느끼지군요. 오늘 9월 17일 날 부산 지방에 비가 짱때같이 내렸습니다. 비가 짱때같이 내렸지만은 방송으로 해서 비 속을 뚫고 로또방. 오늘은 해운대구 반여상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사실상 반여상의 사장님도 깨우기도 제가 죄송스럽고 해서 저 부산 진구 신천대로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 반여상에서 제가 혹시 안 밀면은 제가 항상 CU 편의점 신천대로에 있는 우측에 보면은 복권방 거기서 1등은 배출은 안 했지만 2등은 배출된 그런 가게에서 차 대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가게에서 얼마 안 멀고 또 24시를 로또를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06시부터 10시까지는 언제든지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너무 양동이로 퍼붓듯이 왔기 때문에 반여상에는 못 가고 근처에서 로또를 밀었습니다. 비 맞고 밀은 그런 로또입니다. 제가 비우자 클테차의 비우자인데 오늘 같이 비가 엄청나게 퍼부을 때 비를 뚫고 제가 15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수 완박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입니다.